대한민국 최강 해군의 산실인 진해 탤런트 이세창이 찾아왔다.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그가 진해를 찾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제가 보통 목숨 거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군에 와서 해군에 사는 모든 힘든 운동은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보려고요. 네, 자신 있습니다. 오늘 이세창의 멋진 모습 기대하십시오. 귀공자 스타일의 잘생긴 외모로 브라운관을 총에 묻힌 대한민국 대표 카레이서이기도 한 그가 이제는 해군에 도전. 그러나 만능 스포츠맨 이세창도 긴장하게 만든 예상치 못한 훈련이 있었으니 바다의 수호자를 꿈꾸는 탤런트 이세창의 해군 교육사령부 체험기. 38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한창 훈련 중인 훈련병들. 고고 돌고 쭉파! 절도 있는 동작과 패기 있는 목소리가 훈련장을 꽉 채운다. 해군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곳. 훈련된 해군 없이는 군함도 소용없다는 대한민국 해군 양성 교육의 요람. 정해 해군 장병 육성을 위한 해군 교육사령부다. 설레는 발걸음으로 훈련장에 도착한 이세창. 이세창 훈병, 호명법 및 제시 동작 배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지금 즉시 소대 대열에 합류해서 군인 기본 자세 및 제시 동작부터 배우도록 합니다. 실시. 실시. 이 아빠다가는 큰코 제대로 다친다는 제식 훈련. 이세창 역시 처음부터 실수 연발이다. 네! 자세가 그밖에 안 합니까? 제식 훈련이야말로 일반인이 군인으로 거듭나는 가장 기초적인 관문이지만 그 기본적인 훈련조차 난생 처음 군에 입대한 이세창 훈련병에겐 힘들고 어렵기만 하다. 고고 돌고 쭉! 그리고 이러한 4주간의 교육 끝에 진짜 해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자리에 서! 반들! 장난 아니다. 무릎 앉아! 반! 전 분명히 해군 간다고 그랬거든요. 해군. 해군 가서 저는 군함도 타보고 막 그런다고 해서 왔는데 어디 이 산속 같은 데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에 하던 거 다시 시키고 23년 만에 이게 뭡니까? 나이가 어떻게 돼요? 23살입니다! 좋은 나이네. 군대를 늦게 온 거 아닌가? 예, 많이 늦게 왔습니다. 왜? 미국에서 8년 동안 공부하다가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군대에 오게 됐습니다. 군대 가려고 한국 온 거야? 그렇습니다. 우와. 제가 해군에 온 이유는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또 한 명의 늠름한 대한민국 해군이 만들어지고 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되는 훈련은 해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수영 훈련.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단련된 그에게 20살 청춘들 사이에서도 당당한 모습이다.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물에서 노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여기에 어떤 훈련을 하더라도 저 자신 있습니다. 아, 전 굳이 안 입어도 된다고 하는데 꼭 입으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여기 써 있잖아요. 교육생. 해군이 지녀야 할 가장 기초적인 덕목 수영. 넌 수영할 줄 알아? 저도 해군에 와서 수영을 처음 해왔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해군을 지원하려고 하면은 다 수영 공부도 다 하고 뭐 배에 대한 책도 다 공부하고 와야지. 여기 와서 배우면 안 되지. 하지만 수영을 못해도 제가 해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 요리를 1년간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사반을 신청하게 됐는데 합격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요리병이야? 예, 그렇습니다. 오, 근데 몸은 딱 씨름 선수 같은데? 예,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오로지 해군에서만 받는다는 훈련이기에 이세창 훈련병 역시 긴장되긴 마찬가지. 잘할 수 있습니까? 저 교관님 보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제 나이를 생각해 주십시오. 동기들 다 뛰는데 혼자 될 겁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기아 빠꾸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뛰겠습니다.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훈련. 함정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탈출을 위한 이함 훈련이다. 스카이다이빙은 물론 스킨스쿠버 실력자인 이세창 훈련병이지만 긴장되긴 마찬가지다. 아찔한 높이의 다이빙대에 올라서니 해군이 되기 위한 필수 훈련이라도 두두두두 두려움이 앞서고 시작을 알리는 교관의 날카로운 호각 소리에도 훈련병의 두 다리는 좀처럼 움직이질 않네. 출발했습니다. 다시금 올리는 호각 소리. 좋아. 하지만 결국 훈련에 실패하고야 말았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지만 진정한 해군이 될 수 있는 것. 본병 이세창 이함 준비 끝. 뛸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교관님이 이게 몇 메터인지 궁금합니다. 배가 판 선상시 배 높이는 5m입니다. 뛸 수 있습니까? 네, 뛸 수 있습니다. 실제 함정의 높이와도 같은 5m 높이에서의 다이빙. 스킨스쿠버로 단련된 멋진 실력을 선보이며 이세창 훈련병 이함 훈련 성공이다. 원래 전투 수영은 단결력이 제일 중요한데 한 명이 나우됐으므로 우리들은 처음부터 다시 한다. 총원 이함 준비. 이함 준비. 앞으로 함정에서 해야 할 단체 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협동과 단결이 우선. 그러기 팀원 한 명의 실수는 바로 팀 전체의 실패가 된다. 한 명이 나고했기 때문에 그 수동심을 기르기 위해 열차를 실천한다.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전우의 실수는 곧 나의 실수. 전우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일념 하나로 함께 훈련을 받으며 전우회를 쌓아간다. 자, 이번에 가서 눈 딱 감고 뛰면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하자. 나 파이팅 한번 하는 거야? 예. 하나, 예. 둘, 셋. 파이팅! 가자, 가자. 심길전, 다시금 이함 훈련의 도전이다. 아까는 잠깐 이렇게 기분이 울컥한 거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괜찮지? 예, 괜찮습니다. 뛸 수 있습니다. 아까 못 뛴 거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요 카메라 보고 아까는 잠깐 그랬다고 자신 있다고 딱 한마디 해줘. 저 아버지 어머니 저 아까는 좀 제가 좀 아들답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엔 꼭 뛰겠습니다. 37번 최은기 이함 준비 끝!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둘, 셋. 파이팅!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준 동료들이 있었기에 드디어 성공.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도전이었다.